말씀드렸다시피 겨드랑이 사이로 머리가 빠져나가야 되는 태클이지만, 근데 요 태클은 상대방 팔을 끼어서 들어갈 수 있어서, 우리 일단 길로틴의 위험이 좀 적어요. 길로틴이란 뭐냐면, 머리가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, 아웃사이드로 들어갔을 때, 그래서 이제 마르셀로 가르시아 선수가, 팔극이 태클을 하는 것 같아요.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드드포인트!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! 알람 설정까지! 자, 안녕하십니까. 터령 김영수입니다. 코치 정은주입니다. 네, 제 채널이 3년 전부터 운영이 됐는데, 그때 처음으로 레슬링 기술 먼저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컨텐츠가 너무 많이 쌓여서, 우리 지금 레슬링을 접하신 분들은 제가 레슬링 기술을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예전에 했던 컨텐츠들을 다시 리뉴얼해서 차근차근씩 재미있고 쉽게 레슬링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레슬링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팔끌기 태클이에요. 네,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짓수의 대가죠. 마르셀로 가르시아라고 있어요. 잘 모르죠? 네. 네. 마르셀로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진짜 되게 잘 쓰는 암드랙 태클, 그 팔끌기 태클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기본적인 태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,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손싸움을 한단 말이에요. 내가 상대방 손목을 잡았을 때, 뭐 이때 상대방 팔을 이렇게 끌어서, 네,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는, 네, 이런 태클인데, 우리가 기존의 아웃사이드 태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계시는 거는 이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태클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. 근데 이 팔끌기 태클은 상대방 팔을 같이 몸통이랑 같이 껴서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태클이에요. 네. 이 태클은 조금 뭐 다르실 거예요. 말씀드렸다시피 겨드랑이 사이로 머리가 빠져나가야 되는 태클이지만, 근데 이 태클은 상대방 팔을 끼어서 들어갈 수 있어서, 우리 일단 길로틴의 위험이 좀 적어요. 길로틴이란 뭐냐면, 머리가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, 아웃사이드로 들어갔을 때, 그래서 이제 마르셀로 가르시아 선수가, 팔극이 태클을 하는 것 같아요. 길로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. 네. 근데 여러분들도 요거 레슬링이나 뭐 주짓수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,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 체육관 회원님들도 이거 많이 배우고 계시죠? 그렇죠. 근데 진짜 확실히 저는 이게 주짓수에도 같은 기술이 있는지 몰랐어요. 지금부터 암드랙 태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손목을 하나 잡고요. 그 다음에 내 반대쪽, 똑같은 손쪽 손목을 하나 잡습니다. 그 다음에 반대쪽 손이 이렇게 상대방 삼두근 쪽을 잡아서 내 옆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. 끌어주면서 다리가 나와야 돼. 요렇게. 네. 요렇게. 들어가서 상대방 넘어뜨리는.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태클도 있지만, 마르셀로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끌어요. 진짜 말 그대로 암 드랙 태클이야. 상대방을 끌어서 다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네. 요렇게. 요런 식으로 태클 들어가거든요. 마르셀로 가르시아 영상 보시면, 여기서 바로 밀고 일어나. 그렇지. 네. 오케이. 네. 이런 식으로 태클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, 이 다음, 그러니까 뭐,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죠. 손목을 잡아서 쓸 수 있는데,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았을 때 손목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이 팔끌기를 만들려고 하는데, 그때 이제 태클 들어가는 거를 지금 할까? 아까 코치님이 하라고 해서, 네, 여러분들 이제 땡 잡으신 겁니다. 거의 땡 잡으신 거예요. 네,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을 그냥 이렇게 잘 내주진 않아요. 그래서 이걸 좀 기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일단 상대방이 손이 내 어깨 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. 그죠? 상대방이 손이 내 어깨 위에 올라올 때, 그때 내 앞손이 이렇게 위로, 우리 태권도에서 얼굴막기처럼 딱 이렇게 위로 갔다가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엔 다시 손목을 잡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. 다시 상대방이 올라올 때 굴려서
이렇게 올라올 때 돌려서 이렇게 테이크. 네. 요렇게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. 상대방이 또 이제 손이 올라왔어요. 이미 올라왔어. 과거형. 네. 올라왔어. 그럼 이때는 상대방 요 팔을 들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 상대방이 날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체중을 다 밀어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내 새끼 손가락 방면으로 내리면서 끌어주는 거죠. 내리면서 이렇게. 그래서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나 뭐 레슬링 하시는 분들이나 뭐 팔끌기 태클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주 길로틴도 안 걸리고 네, 상대방 태클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또 은주 코치님께서 또 그 기술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때 또 참고해 주시고 기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안녕. 빠.